돼지가 혹시 몇 평 정도인지. 아, 이거는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뜻인데.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기록, 기부를 실천하는 기부자들과 함께 써내려갑니다. 기부학 개론! 안녕하십니까, 조정식입니다. 아, 지금까지 기부학 개론에 출연하신 모든 기부자들이 입을 모아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. 기부는 실천할수록 행복해진다. 그래서 이 행복한 일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는, 오늘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.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족 3대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시고요. 세종 아너 부호입니다. 백원기 아너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반갑습니다.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으며 세종구호 아너인 백원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쓰기 전에 왜 이렇게 그 섭외를 거절을 많이 하셨어요? 이런 앞에 쓴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. 워낙 거절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. 어렵게 모신 분이니만큼, 네, 오늘 또 그만큼 뜻깊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. 잘해보겠습니다. 네. 아. 본인의 프로필을 제가 한번 읊어볼 텐데, 이름 백원기, 나이 59년생. 네, 맞습니까? 네. 저희 그 아버지가 58년생. 아버님이 개띠시겠네요. 개띠십니다. 저는 59년인데 개띠라고 해요. 그래서 아, 빠른 년생이시군요. 그러니까 1년 늦게 올렸죠. 그, 아. 그전에는 뭐 많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네네네. 다음 프로필. 사업계 마이더스 손이시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,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됐다. 인정하십니까? 예.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하는 사업마다 다 뭐 쉬운 말로 대박이 났다고 네. 표현을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사업으로 가장 먼저 좀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? 아르바이트로 타일 시공을 한 경험을 가지고 건축 자재인 위생도기, 타일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, 보증금 300만 원을 월 30만 원짜리 점포를 얻어서 아마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. 몇 년도였죠? 1990년도입니다. 90년도에? 그 쉬운 표현으로 돈을 깔뚝 긁는다고 막 그럴 정도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. 농사 일이 워낙 산적해 있었으니까, 그 일을 돌보느라 뭐 학업을 열정하지 못했으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, 뭐를 할까 하는 찰나에 내 주변에 타일 시공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을 직원들한테 그 사업체를 그냥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? IMF가 와가지고 건설업계에 큰 파동, 유동이 쳤는데, 그런 중에 이제 내가 다른 걸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쯤 너무 잘 됐던 그런 사업체고 거래처도 워낙 많고, 그래서 아, 이 사업체를 누구한테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뭐 당시에 저희 사무직 여직원이 있는데, 이 여직원이라면 이 사업체를 아주 잘 끌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뭐 통장에 있는 돈, 운반하는 자동차, 쌓여있는 물건 이거 다 직원들한테, 너네들 직원들끼리 예. 뭐 권리금이나 이런 거 없이. 하나도 없이 다 줬지. 잘 운영을 하셨나요? 아, 잘 운영해서 종합건설도 만들고 그 회사가 굉장한 규모로 키웠어요. 아마 충북 아너에 곧 가입도 하고 그럴. 와, 다른 그 아너를 또 키워내신 거네요, 보니까. 예. 대단하십니다. 오늘을 계기로 저도 이제 이 가족에 들어가기로. 왜냐, 아너가 되고 싶어서. 아니, 또 재밌는 게 새 모이를 주는 게 취미이세요? 제가 어느 날 해인사의 성보박물관에 전시를 갔다가 스님의 토굴이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더 묵게 됐는데, 네. 아,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스님께서 쌀을 마당에다가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쌀을 버눕기 전까지 새 먹이를 달라고 새들이 뭐야 지적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네. 왜 이걸 나는 못했지 이래가지고 아침마다 새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. 한 1년이 되니까 200마리, 30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디를 안 가고 저희 집 주변에서 사는 거예요. 아예 텃세가 돼가지고. 똥은 괜찮아요? 저희 정원이 작은 규모는 아니고. 아... 또 제가 너무 소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제 집의 규모를 생각을 못했습니다. 아, 그럼 돼지가 혹시 몇 평 정도인지 좀. 아, 이거는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뜻인데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좀 여쭤보기 조심스러운 질문도 지금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아드님이 시각장애가 있으셨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의사들 진단이
이 신경을 다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가장 성장할 때 완전히 실명을 하니 특수교육을 좀 가르치자 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아이가 17세 뭐 18세 이렇게 되면서 아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. 다행이다. 도수가 높은 안경은 꼈지만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아니 그래서 결혼도 하셨다고요? 내가 최고의 며느리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. 그렇게 예쁘고 또 해주고 싶으신 것도 많을 텐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되게 특별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우리 며느리한테도 봉사나 기부나 이런 것도 좀 눈을 뜨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단어에 가입해주자. 그래서 베트남 사람으로서 아마 최초의 최초로. 아 재밌습니다. 기부 이야기는 또 저희가 자세하게 이따가 해볼 거고요. 문화유산 한옥. 네네. 한옥은 어떤 사업을 하는 법인인가요? 안동이나 청송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문화재 고택들이 관리가 안 돼서 거의 폐허 수준으로 가고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차에 그러면 내가 능력이 되는 한 이런 문화재 고택들을 한번 매입해서 완벽하게 복원도 해보고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는데 아주 재밌습니다. 유명한 공연들도 그 복원하신 고택에서 많이 하셨어요? 네, 많이 했습니다. 서용선 작가님, 서울대, 예, 거기서 김도영 화백님, 뭐 그런 분들도 다 거기 와서 먹고 자면서 작업도 해서 거기서 전시도 하고 이것도 사실 일종의 기부네요. 예.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퀴즈 코너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혹시 한번 준비가 되셨으면? 안 되는데. 퀴즈로 또 우리 백원기 아너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코너 이름은 원기옥 퀴즈로. 제가 뭐 이런 걸 해도 전혀 미동도 없으십니다. 왜냐하면 또 큰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백원기 아너님과 관련된 퀴즈로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약간 만약에 모르신다면 살짝의 망신. 제 왼쪽에 보면 큰 선물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집중을 해서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볼까요? 네? 네!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. 원효대사 해골물 1화의 교훈으로 알맞은 것은? 1번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. 2번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. 3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. 4번 뭐야 완전 럭키 비키잖아.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3번. 3번. 정답입니다. 어이구 어이구. 자 이어서 새해와 가까우시잖아요. 네네. 청주 윤무부 백원기 선생님의 새 지식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 맞추기 스피드 퀴즈예요. 네. 1번 사진 주십시오. 참새예요? 저도 새는 잘 모르는데 참새는 아닌데요 제가 봐도. 오목눈이? 아 뱁새? 골라주십시오. 정답은? 뱁새로 하겠습니다. 뱁새로? 네. 뱁새! 땡! 붉은 머리 오목눈이었습니다. 아 오목눈이. 2번 사진 주십시오. 3, 2, 1. 정답은요?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땡새입니다. 땡새. 뱁새. 다 뱁새. 일관되게 뱁새 나올 때까지는 뱁새가. 정답은? 딱새였습니다. 딱새. 세 번째 사진 주십시오. 저 우리가 키우는 새예요. 참새. 참새. 정답입니다. 자, 네 번째 사진 주십시오. 아, 어렵네. 어렵죠? 네. 정답은요? 이번이 맵스입니다. 땡! 정답은 곤줄박이였습니다. 보신 적은 있습니까, 이 새? 못 봤죠. 얘는 심지어 우리 그 집에 오지도 않는 새입니다. 사전 답사를 하시고 집에 오는 새 위주로 좀 문제를 준비해 주세요. 네. 사진 드립니다. 오, 새들이 예쁘게 생겼네. 새매. 정답! 아 이거 어렵다. 문제 나갑니다. 아... 황조롱이. 황조롱이 정답입니다! 아~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그 댁에서 예쁜 새소리 좀 더 울리고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 내가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. 이제부터는 좀 기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까요? 네네. 네.
본격적으로 기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처음에는 기부가 아니라 봉사로 시작을 하셨어요. 어느 분이 저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 모자라는데 그것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부탁한 소리가 계속 이렇게 남는 거예요. 그래서 매주 요일을 하나 정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주일에 한 3시간씩 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. 저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차츰차츰 더 지나니까 아 이게 봉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걸 나도 모르게 터득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봉사라는 걸 알게 됐고 봉사를 하면서 내가 즐겁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건 한 8년 정도를 그 일을 했어요. 아니 근데 그렇게 봉사를 직접 8년 정도 하시다가 어떻게 기부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? 우연찮게 이런 방송에 적십자 단체에 뭐 기부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공동모금에 기부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때 아 그래 나도 저런데 좀 기부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기부였고요. 그렇게 하셔서 이제 우연찮게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를 쭉 이어오고 계신데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요. 3대가 아노소사이어티 회원이신 명문가입니다. 어떻게 하다가 3대가 이렇게 아노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셨어요? 어쨌든 뭐 사업도 잘 됐고 아들이 의외로 눈도 밝아졌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아 나도 뭔가 사회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뭐가 있을까 이래 하다가 그전에 내가 조금씩 기부했던 일, 아, 이 일을 좀 더 뜻있게 해보자 그래서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됐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소녀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걸 봤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이제 손녀까지시면 이제 4대가 아노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시는 거잖아요, 그렇죠? 네.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은 좀 어땠어요? 저희 가족은 뭐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냐. 이게 기부를 생활화하시고 아노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신 건 이제 진짜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죠. 자랑스러운 일보다 어쨌든 저는 제가 좋아서 한 일 또 그 일이 즐거우니까 더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. 아 정말 멋지십니다. 그 기부를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계신데 기부 목표가 있으실까요? 어도 말고 들도 말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아주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좀 행복하게 살자. 그게 백원기 아노님의 또 뜻이기도 하군요. 그런 거지. 어느새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. 대망의 이 기부학개론을 작성할 시간이 됐습니다. 아노님이 생각하는 기부란 무엇인지 이 앞쪽에다가 펜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야, 저희 그 기부학개론 네 번째인데요. 물음표로 끝난 건 처음입니다. 나만 행복한 건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건가는 나 하나 꽃을 피운다고 풀밭이 꽃밭이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처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다 같이 그런 일을 하면 풀밭이 전부 다 꽃밭이 되지 않겠냐. 그러니까 기부를 먼저 이제 솔선수범 하시고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느끼고 함께 하시길 좀 바라시는 마음이기도 하시잖아요.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. 네.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. 내가 그런 자리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고 나니 아주 마음도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데 동참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 아노님의 뜻을 따라서 네, 저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또 오늘 콘텐츠 함께 해주신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백원기 아노님과 함께했습니다. 기부학 개론! 제가 기부를 해보니까 기부는 왜 하게 됐느냐 하면 내가 좋아서 하게 된 거고 그 기부를 하면서 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누구나 다 아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좋은 그런 뭐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토크 너무 잘하시는데요? 말씀하시는 거를 좀 즐기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출연을 거절하셨어요? 아, 지금도 좀 땀이 나고 그러네.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도 촬영하는지도 몰랐네.